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기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1882년 5월 22일 제멀포 앞바다의 임시장막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리죠. 서구 열강 가운데 최초로 맺은 조미 통상 수호조약의 조인식이 열린 건데요. 그런데 이 통상조약의 일조가 매우 특이했습니다. 제3국이 한쪽 정부에 부당하게 억압적으로 행동할 때는 다른 한쪽 정부가 원만한 타결을 위해서 주선한다 라는 이른바 거중조정 조항이었는데요. 이는 제3국이 조선에 위해를 가한다면 미국이 자동 개입해서 돕는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고종은 이 거중조정 조항을 한없이 믿으면서 미국을 향해 가없는 기대감을 표출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아름다울 미자의 나라국자, 즉 미국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고종은 왜 그렇게 미국을 짝사랑했던 것일까요? 여러분은 조선 침략이라는 책을 아시죠? 1880년 제2차 수신사로 일본을 방문한 김홍집이 주일 청국공사 참찬관이던 황준원으로부터 받은 책자였는데요. 조선이 러시아의 남하에 맞서서 취할 방안을 황준원이 6천자의 책으로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조선 침략은 조선이 강대국인 러시아에 맞서려면 청국, 일본, 미국과 긴밀히 연결해서 자강대책을 확립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것이 친중국 결 일본 연 미국이었거든요. 뭐 친중국이야 우리가 기존 정책이니까 그렇다 치고 결 일본 이건 무슨 소리였을까요? 황준원은 중국 전국시대 때 한, 위, 조, 연, 초, 제 등에서 육국의 합종으로 해서 막강한 진나라를 막아섰다라는 점을 들어서 조선과 일본이 결탁해야 된다, 합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황준원은 특히 일본은 국내 문제로 조선을 해코지할 겨를이 없다. 그리고 일본은 오히려 조선이 자강해서 일본의 서쪽 울타리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연미국, 즉 왜 미국과는 연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을까요? 영국의 속국이던 미국은 예의로서 독립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정사에 관여하거나 침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황준원은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조선이 이러한 저 공평한 미국을 우방으로 삼는다면 화를 면하게 된다. 그리고 미국은 대인배의 나라이자 대항인의 나라다 라고 지켜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황준원의 조선 침략이 김홍집을 통해 소개되니까 조선 조정은 열광하게 되는 거죠. 영남 유생 이만손의 만인서 아시죠? 여기에서 보듯이 보수 유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센 이정척사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지만 고종은 반발을 무릅쓰고 조미 통상 수호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훗날 2대 주미공사를 지낸 이하영의 언급을 보면요, 당대 조선인들의 미국관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미국은 조선과 거리가 멀어서 침략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미국은 황금의 부국이다. 조선은 물질적으로 덕을 볼 것이다. 또 종교 지상주의 국가니까 도덕을 또 존중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조약의 제1조에 어려울 때 도와준다라는 조항까지 삽입을 했으니까 미국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1883년에 미국을 방문한 조선 보빙사 일행이 체스터 아서 미국 대통령에게 큰 절을 올리는 그런 모습, 이것이 아주 상징적인 사진으로 남아있거든요. 보빙사 일행의 건의로 고종은 1886년에 미국 원어민 교사가 가르치는 영어 교육기관, 즉 왕립 유경공원을 설립하게 되죠. 또 미국에서 군사교관을 또 초빙해서 최초의 사관학교라고 할 수 있는 연모공원도 또 설치 운영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도와줄 것 같았던 미국을 향한 고종의 끝없는 애정공세, 정말 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환상이었죠. 미국은 조선을 위해서 단 한 번도 나서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청일전쟁 또 러일전쟁을 통해서 도움을 주기는커녕 일본을 지지함으로써 조선을 더욱 공경에 빠뜨리게 되죠. 조선은 제국주의 열강의 손바닥에서 놀아나는 국제 외교의 냉엄한 현실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고종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미국에 매달리게 되죠. 가장 비극적인 예가 있죠. 1905년 9월 1일입니다. 대한제국의 아주 특별한 손님이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바로 시어도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앨리스 루즈벨트였는데요. 앨리스는 당시 미국의 아시아 사절단의 일원으로
필리핀과 일본, 중국을 방문하던 도중에 고종의 초청을 받고 몇몇 일행과 함께 서울을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고종은 21살의 앨리스를 미국 공주로 여겨서 국빈 대접을 합니다. 거리마다 성조기를 매달고 황실 가마에 태워서 영접을 하게 되죠. 9월 20일 고종은 이 앨리스 공주를 위해서 덕수궁 중명전에서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극진한 점심을 대접하게 되죠. 그렇지만 고종이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50여일 전에 그 1905년 7월 29일인데요. 미국과 일본 사이의 이른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밀약의 골자는 기가 막히죠. 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일본 양국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각각 인정한다. 그러한 내용이었으니까요. 더욱 기가 찬 것은요. 이 밀약이 앨리스가 포함된 미국의 아시아 사절단 단장, 미국의 국방장관이던 윌리엄 테프트하고요. 일본 수상인 가스라 타로 사이에 맺었다는 것입니다. 테프트는 이 밀약을 맺고 이 중도 귀국을 했고요. 앨리스 일행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가 고종의 초청을 받고 조선을 유람차 방문하게 된 거죠. 고종으로서는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든 격이 된 겁니다. 약혼자와 함께 동행했던 앨리스 공주는 대한제국 황제를 농락한 꼴이 됐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앨리스는 1934년에 출간한 자서전에서 오천장에서 만난 고종 황제를 한껏 디스하게 됩니다. 키 작은 황제가 어떻고 또 자신의 팔은 내주지 않으면서 내 팔을 잡았고 서둘러 비틀거리면서 매우 좁은 계단을 내려가서 평범하고 냄새나는 뭐 식당으로 들어갔다느니 또는 황족의 존재감도 얼마 남지 않았고 다소 측은하게 별다른 반응 없이 멍하게 지냈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깎아내립니다. 서울 체류 기간 동안에 앨리스가 보여준 행동이 또 도마에 오르게 되죠. 승마복 차림에 시거를 피어가면서 고종을 아련하게 되고 또 명성황후 능에서는 능을 지키는 수호상 위에 걸터앉아서 사진을 찍고 뭐 이와 같은 무례를 저지르게 됩니다. 문제는 앨리스의 방문 후 두 달도 안 되어서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되게 되는 거죠. 게다가 미국은 가장 먼저 주한공사관을 철수한 국교단절국가가 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 특사제국으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밝힌 고종의 친서를 들고 미국을 방문한 호모 헐버트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미국 정부의 지독한 홀대를 받고 이렇게 분통을 터뜨립니다. 미국은 한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인사말도 없이 한국을 잡아버렸다 라고 분통을 터뜨리게 되죠. 조미 수호 통상조약의 1조 즉 거중조정 언약을 철석같이 믿은 고종의 미국을 향한 애정공세는 이렇게 슬픈 짝사랑으로 끝나고 맙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어두운 역사라고요. 그러나 반면교사의 심정으로 이번 주 한번 달아봤는데요. 이 어두운 역사라도 우리는 한번 배워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반면교사의 심정으로 배워야 된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